계속해서 구미 중 도송 중 2과 미래행 교과서. 자,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봤냐면은 토르 뉴 only lucky could do 일부러 he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면 누군지 밝히면서 하겠습니다. 그 지칭 찾기 남자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온다 그랬어. 됐습니까? 예, 그래서 토르 뉴 only lucky could do 뭐 거기에 뭐 CJ일지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아참이 친구 안 짚고 간것 같은데, 이거 이번에 코드는 뭐 능력이잖아요, 그쵸? 뭐 어떤 뭐 could you help me 요청도 아니고요, it could rain today처럼 추측도 아니고 오늘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는 것도 아니니까 얘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다? were able to겠죠. CJ가 과거니까 lucky were able 아 미안합니다. 그렇죠, was죠. was able to do such a terrible thing. 뭐 어순주의하라 했었습니다. such a terrible thing에서는. 그래서 토르 뉴 only lucky was able to do such a terrible thing. 그리고 such a terrible thing이 가리키는 거는 토르의 아내의 뭐 beautiful golden hair was gone이라는 앞문장의 내용을 잡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부분 중요하게 할 것들 먼저 쭉 보면서 뻔한 것들 쭉 보겠습니다. 그다음 문장 4번 문장은 토르 soon found lucky who was drinking at home인데, 이과의 주요 문법 있죠? 오케이, 이 녀석 바꿔 쓸수 있는 게 무엇인지라는 거. 이런 것들 살펴보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found하고 was는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CJ일치 가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문장 You'd better undo what you did or looked better 이봐죠. Lucky would better what Lucky did or Lucky will be sorry. Thor said angrily to Lucky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좀뭐 계속해서 4번 문장에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있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뭐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 어휘적인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과 주요 문법 나오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시제 같은 것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or 여기에 and가 아니고 but도 아니고 or. 그다음에 sorry가 여기서는 뭐 I am sorry 할때그 sorry가 아닙니다. 그래서 be sorry 하고 바꿔 쓸수 있는 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angry가 아니고 angrily 인 이유에 대해서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이 자리에 angry가 있으면 왜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6번 문장으로 이어가도 될것 같은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said angrily 했죠? 임마! 시끄러!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Lucky was scared가 되는 거죠. 오케이, 배다른 동생이죠 아마 로키가. 오케이, 아마 그럴 겁니다. 로키도 마찬가지 오딘의 아들 양아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오케이, Lucky was scared. Lucky promised that Lucky would get golden hair for Thor's wife라는 문장에서는 뭐 promised 다음에 뭐 일단 지칭 찾기는 계속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칭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됐습니까? 대세에 대한 얘기 뭐 1학년 때 문법이지만 잠깐 가주겠고요. promised 하고 그 다음에 would 하고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get 뒤에 구조가 보면 get A for B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치사 눈여겨 봐주셔야 되겠어요. for 말고 다른 게 있을 때 틀렸다는 거. 지금 몇 형식입니까? get golden hair for Thor's wife. 지금 3형식이죠. 됐습니까? 4형식이 될수 있으니까 get도 수여동사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get AB. 여기서 뭐 get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get 뒤에 형용사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어 가도 되고요. get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도 되고요. get home 하면 집에 가다, 집에 도착하다가 될 거고요. 뭐 get happy 하면 점점 행복해진다도 되고요. 지금은 get AB 해서 get AB 하면 원래 무슨 뜻이에요?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4형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get AB라는 수여 동사로서의 get을 3형식으로 하고 뒤에 전치사를 갖다 붙였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다. 네, 그렇게 봐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보면 될것 같네요. 됐습니까? 4, 5, 6 하나의 덩어리로 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7번에서 살짝 봤더니 이제 뭔가 좀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4, 5, 6한 덩어리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돋보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Thor soon found
Lucky, who was drinking at home 이고요. 시대일치 말씀드렸죠. 발견했던 거 과거니까 술 마시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과거로서 시제 found와 was가 시제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who 합시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and he죠. that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계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Thor soon found Loki and he was drinking at home. 뭐 drinking 뒤에는 drinking alcohol이겠죠. 술 마시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you'd better undo. 뭐 you는 이렇게 l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you에다가 LLL 써주면 왜냐면 Loki니까. 됐습니까? 자, you'd better는 밑에 나와 있듯이 you had better의 줄임말이고 you had better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 왜냐하면 had better가 뭐기 때문에 조동사. 그렇죠, 조동사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뭔가 충고할 때 쓰는 거긴 한데 should하고 좀 다른 것은 협박성 충고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너에게 불이익이 생길 거다라고 할 때 should보다는 had better 하는 게 좋을 텐데 안 그러면 너 혼나 뭐 이런 느낌입니다. had better 됐습니까? 그래서 보통 윗사람에게 had better로는 충고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undo. undo는 뭐 되돌려 놓다 이런 말이죠. 반대말은 redo겠죠. redo 또 하는 게 redo고 했던 것을 되돌려 놓는 게 undo겠죠. redo, undo. 보통 뭐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뭐 여기도 있네요. 여기에 있는 요게 undo고 이게 redo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redo가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at에 대해서 그래서 이 녀석은 의문 둘 중에 뭐다? 관계대명사 두 번째 배웠던 관계사고 그 말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thing that you did 뭐 the thing which you did, the thing you did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you did라는 주어동사가 뒤에 나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하지만 what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1과에서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You'd better undo the thing you did 네가 저질렀던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or가 붙었죠. 딴 게 안 되는 이유 and라든지 but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고 그러면 의미적으로 뭐로 의미적으로 지금 쉼표가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의미적으로는 if you don't 해봤죠. or의 의미는 if you don't undo 이 말이죠. if you don't undo 네가 만약 되돌려 놓지 않는다면 이 의미대로 의미이기 때문에 and나 but은 할 수가 없고 or밖에 안 되겠습니다. 선택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 you will be sorry의 해석이 옆에도 나와 있지만 너는 뭐 하게 될 거다? 후회하게 될 거다지 미안해 할 거다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be sorry가 후회하다 라는 뜻으로서 후회하다 라는 r로 시작하는 동사 여러분도 만나본 적이 있을 텐데 그렇죠. regret이죠. you will regret regret죠. You will regret. 됐습니까? 너무 작은가요? You will regret. 넌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후회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했으니까 앞에 조동사 뭘 쓰는 게 어울린다? had better. 됐습니까? 안 들으면 후회할 일 생길 걸 뒤진다 너 이 말이죠. 됐습니까? 형이죠. 토르가. 이복형이니까. 토르 said angrily. 자, angry가 절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이유는 angrily가 하는 일이 sad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무슨 시로, 어찌 시로 사용해야 됐다. 부사가 와야 하는 거죠. 형용사가 와야 하느냐, 부사가 와야 되느냐는 여러분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찌 말했다? 화나서 말했다. 됐습니까? Tore said angrily to Loki. Loki에게 말이죠. 이거 뭐 직접 합법이죠, 직접 합법. 그렇죠? 이게 직접 상따옴표 있으니까 직접 의문 말고 직접 합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그렇습니까? 자 이거 간접 합법으로 바꾸면 A에게 B를 말했다니까 토르, 톨드, 앵그릴리, 로키, 댓 he'd better undo what he did or he would be sorry 이렇게 가주겠죠 그렇습니까? 뭐 이런 거 화법이라면서 배웠던 적 있는데 나중에 또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화법이 조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전 이게 교과서가 뭐 개편되고 여러분들이 한 두 번째로 3학년으로서 쓰는 건데요. 이전 교과서에서는 화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서 학생들이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화법에 대해서 크게는 안 다루는데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게 좀 그 부분을 잘 이해 못해서 뭐 간접 의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뭐 기회가 될 때마다 화법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앵그릴리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 로키가 이런 감정이 된 게 그래서 5번 다음에 6번이 오는 근거가 토르 said angrily to 로키니까 로키가 화나서 하는 말을 듣고 scared, 겁먹은 거죠. 마찬가지 scared 이 부분도 다른 형태가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ing 형태라든지 동사 원형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Lucky was scaring이 아니고 Thor was scaring, so Lucky was scared죠. Thor가 무서웠고 그래서 Lucky는 scared, idiom,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두 개부터 먼저 처리하면 L이고 L이죠. Lucky입니다. Lucky promised that Lucky would get golden hair for Thor's wife. 이렇게 가주면 되겠고요. Thor가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promised 하고 would 하고 같이 시제 일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would는 will의 뭐다? 과거형입니다. 자, would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would가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똑같이 생긴 would들이 뭐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 앞으로 배울 거 잠깐만 would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일단 지금 보이는 will의 과거형으로서 would가 있죠. 그 외에도 뭐, Would you help me? 하는 request 할 때 그쵸? 뭔가 요청할 때도 쓸 수 있고요. Would you help me? 요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뭐, It would rain today처럼 추측할 때도 쓰입니다. 뭐, 약한 추측 It may 대신에 would가 쓸 수도 있고요. 추측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번에 1과에서 I never knew that mayonnaise could be used to save animals 라는 문장에서 그때 used to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었는데 그때 used to가 조동 헤드베러처럼 조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라고 했더라고. used to 뒤에 동사 원형 와서 그렇죠.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예, 교현 대표님.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아, 뭐 1인 모양이군요. 예. 그러면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머님 뭐 많이 놀라셨을 테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Loki가 promised that Loki would get golden hair for Thor's wife 이렇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해놓고 여기 있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앞 문장이죠. He knew that only Loki could do such a terrible thing이고 such a terrible thing은 머리가 날아가 버린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막 찾아서 한참 걸렸죠. 찾는데 곧 찾았죠. 그래서 다음 문장은 이과의 주요 문법에 뭐가 들어있다? 계속조용법에 관계대명사가 들어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토르 soon found Loki who was drinking at home. 됐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들, 기억들 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시제일치, 시제일치, 그 다음에 he was로 바꿔 쓸 수 있고 that은 안 된다. 왜? 계속적이라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문장은 쌍따옴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쌍따옴표 다음에 주어가? 주어. 주어가? you죠. 됐습니까? 누가 말하는 장면이니까? 토르가 로키한테 말하는 장면이니까 됐습니까? 중간에 뭐 그러지 않으면 이라는 접속사 뭐가 들어있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1과의 주요 문법이었던 뭐가 나온다?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오고 협박성 충고쓰는 조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너는 미안할 거다가 아니고 너는 뭐 할 것이다? 후회할 것이다 라고 토르가 어찌 말했어? 화나서 부사 써야 된다는 거 angry가 아니고 angrily 이런 것들이 쭉 들어있었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You'd better undo what you did죠. You'd better undo what you did. 그 다음에 접속사 뭐가 빼박 뭐밖에 안 된다? Or you sorry 라고 누가 토르가 뭐 했어요? Said 했죠. 어찌? 누구한테? Too lucky. You'd better undo 됐습니까? Had better의 줄임말이고요. 협박성 충고할 때 쓰고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하고 얘는 the thing that you did, the thing which you did, the thing you did고요. Loki, Loki라는 것들 or Loki will be sorry, Loki will regret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grily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됐습니까? 자, 그래서 angrily 때문에 다음 Loki의 감정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겁먹었죠? 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가 뭐해요? 이거 하죠? 약속하죠? 그렇죠? 그가 뭐 하겠다고? 아내에게, 토르의 아내에게 무엇을? 골든 헤어를 뭐 해주겠다고? 돌려주겠다, 갖다 주겠다고. 몇 형식으로 돼 있더라? 3형식으로, 4형식일 수 있었는데 3형식 했으니까 전치사 뭐가 필요하다? for가 필요하죠.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oki was scared. He promised 했다. 무엇을 여기에 생략했어 안 했어? 생략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That he would get what? Golden hair. 전치사 뭐라고요? For Thor's wife. Loki's wife라고 할 뻔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어떤 앞에 angrily 하게 말했으니까 이 형태이고요. scared고 ing 안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Loki였고 promised 과거니까 would, will의 과거형 쓴다. 그 다음에 get, 물건,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앞에 전치사 못 썼다, for 썼다 라는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갖다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갖다 줄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심화학습 먼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준비됐죠? 가보겠습니다. 토르 found Loki who was drinking at home and he was drinking at home. 계속적이니까 돼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he는 Loki 대신 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you'd better는 아니겠죠. 그래서 you'd better 동사 원형 undo what you did or you will be sorry. Thor said angrily to Loki. 자, regret 하려고 봤더니 안 되네요. 왜냐하면 regret은 동사니까 be가 없어야죠. You will regret은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은 앞에서 일과 주요 문법인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the thing 생략 가능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위협하며 충고하는 표현이 you'd better라는 거, 그 다음에 you는 여기에 Loki 지칭찾기, 쏘리의 다양한 의미, 미안한과 그 다음에 후회하는, 여기서는 후회하는 이란 뜻이다. 미안한이 아니고 후회하는 이란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필기해 두란 말이에요 이거. 됐습니까? 이건 필기해 두란 말입니다. 나중에 시험 칠 때 시험지는 따로 뽑아줄 거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과 새롭게 알게 된 것들 필기해 두세요.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못 매겨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지 풀고 여러분들이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이 답지를 지금 만들란 말이에요. 이거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angrily 때문에 로키의 감정이 나오는 다음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준비됐죠? 그래서 로키는 어땠다? Scared. 겁먹고 뭐 했어요? He promised. 약속했죠? 오케이, 뭐라고? That he would get golden hair for Thor's wife. 됐습니까? That은 생략도, 만약에 있다면 생략도 가능하니까. He promised, that promised would. 전부 다 시제 일치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장난 하나만 더 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건 시제 일치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당연히 would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he는 Loki라고 써두면 되겠죠. Loki가 약속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get은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무슨 뜻이다? 오케이, 갖다 주다. 그래서 B를 A에게 갖다 주다 라는 뜻으로 쓰였다. 됐습니까? get B for A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get A, B 할 것을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궁리하는 장면부터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7번 먼저 쭉 읽고 어디까지 한 덩어리인지 하나의 느낌인지 보겠습니다. Lucky knew only the sons of Ivaldi could make the fine golden hair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할 것은 일단 knew하고 could하고 가주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could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겠고요. 그 다음에 make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뭐 make fine golden hair 나왔으니까 당연히 무슨 뜻이겠어요? make의 뜻은 make fine golden hair니까 만들다 라는 뜻으로 쓰였죠. 뭐 시키다 이런 뜻 아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생략, 이 문장의 생략도 간단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sons of Ivaldi 입니다. Ivaldi가 아니라는 거 조심해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글을 읽고 뭐 글의 내용과 일치 같은 거 할 때 로키는 이발디가 파인 골드 헤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발디의 누가? 아들들입니다. 됐습니까? 이발디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아니에요. 내용상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착각하기 딱 좋죠. 뭐 이발디 나오니까 여러분들 대충 머릿속에 때려 넣습니다. 이발디가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뭐가 틀렸지? 이발디 아들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엄마 아빠하고 여러분들하고 동일 인물입니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런 것도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궁리하고 이제 막 급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얼른 쫓아가는 장면 8번에 나옵니다. He went to them and said, I heard Brock and his brother are the finest smiths. Is that true?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칭찾기에서 he와 them이 가리키는 거. 게다가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또 여러 명인데 이쪽 집단이 하나 있고 저쪽 집단이 또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Sons of Ivaldi인지 아니면 Brock and his brother인지도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내용 파악에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가 누군지, them이 누군지, 그 다음에 뭐 이게 간단한데요. 뭐 went하고 said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쌍따옴표니까 쌍따옴표 안에 시제는 당시에 그대로입니다. 근데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시해야 될까? 요거하고 요거는 시제가 좀 다르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것도 같이 이렇게 동사 부분 이렇게 체크 표시했고 시제가 왜 이 시제를 선택했는가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생략이 있었듯이 8번에도 생략이 있죠. 7번 문장에 생략이 있고 8번에도 생략이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inest smith, 뭐 the finest smith라는 최상급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that에 대해서 살펴보겠죠. 됐습니까? Is that true? 오케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고 있는지, 누구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로키가 플레이풀한 녀석이잖아, 그쵸? 네. 장난의 신이죠. 그러니까 막 장난질 치고 있습니다. 이간질 시키고요. 오케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9번 문장 계속 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누가 하는 말, 쌍따옴표가 있는 9번 문장은 The Sons of Ivaldi라는 거, 누가 한 말이라는 거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내용 파악이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문장은 이과의 주요 문법이 나오고 있네요. 네. No, it is we who are the finest smiths, the sons of Ivaldi replied. 됐습니까? 그래서 it과 who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 할 줄도 알아야 된다, 뭐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sons of replied,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A로 시작하는 거 다들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o 다음에 뭐 생략된 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no 다음에 생략된 거 뭐 크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0번 누가 말하는 건지 뒤에 써있지만 학생들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10번 문장은 이제 그 누구의 답변을 듣고
선스 오브 이발디의 답변을 듣고 로키가 대받아치는 장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They are making three treasures for Odin, Thor, and Frey, said Loki. Do you think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They 주목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왜 하필이면 딴 게 아니고 4가 와야 되는가? 됐습니까? 2도 아니고 5도 아니고 왜 4인지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 메이크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죠. 됐습니까? 네. 메이크 뒤에 지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What이 보이고 4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Whom 보이죠. 그러니까 메이크가 몇 형식 동사로 쓰인 거다? 그렇죠. 지금 3형식이고 수여 동사로서 쓰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밑에 있는 쌍따옴표도 누가 하는 말이야? 로키가 하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누가 하는 말인지 이거 생각보다 헷갈릴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유가 지칭하는 거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유 지칭 찾겠고요. 그 다음에 you can make better treasures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이 better가 뭐의 비교급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theirs가 뭐를 가리키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가 있다? 생략이 있죠. 됐습니까? They are making three treasures for Odin, Thor, and Frey. Do you think you can make... 그 다음에 can 뭐로 바꿔 쓸 수 있는가? 라는 거 됐습니까?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11번 계속해서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Of course we can. They answered. 됐습니까? 뭐 we can 다음에 당연히 뭐 간단하게 생략된 거 보고 we랑 they 그 다음에 answered 대신 쓸 수 있는 바꿔 쓸 수 있는 r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슬슬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기 시키고 있는 거죠. 내기. 네. 그렇죠. 누구와 누구? Sons of Ibaldi 하고 Broke and his brother. 됐습니까? 오케이, 12번 자연스럽게 갑니다. 누가 하는 말이다? 로키가 하는 말이다. 이간질시키고 있고 뭔가 장난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then you should also make three treasures for them, said Loki. The gods will decide on the best treasure.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일단 먼저 쭉 같은 성격의 것들 표시할 건데요. you 표시하겠죠? 그 다음에 them 표시할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에 they도 나오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연달아서 보면 여기에 위에 theirs 있죠? 네. 그렇죠? 여기에 they 있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them이 나옵니다. 이거 각자 가르치는 게 다 달라. 됐습니까?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지칭찾기 문제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이라든지 같은 거 가리키는 것 뭐 그런 유형의 문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네. 됐습니까? 충분히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ten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또 for 뭐 똑같은 이유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 make 다음에 어떤 질문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for 뒤에 whom에 대한 대답이 연달아 나오고 있죠. 4형식이었던 걸 3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decide on the best treasure 뭐 decide on 뭐 결정을 내리다 뭐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13, 14까지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꽤 긴 대화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 몇 번부터 시작했더라? 7번이요. 7번부터? 와우, 꽤 기네요. 7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하나의 호흡이냐 하면요, 14번까지 한 호흡이죠. 누구랑 누구의 대화입니까? 로키와 더 선즈 오브 이발디의 대화죠. 됐습니까? 그래서 로키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13번 문장입니다. Loki also told them that one of the treasures had to be golden hair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빠뜨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목표가 뭔데? 이건데. 됐습니까? 이거 하려고 딴 것까지 슬쩍 끼워 넣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정말 똑똑하네요. 닮고 싶습니다.
오케이. 일단 13번 문장에서는 왜 말하다 중에서 하필이면 told를 썼냐라는 거 됐습니까? 뭐 그런 것들 뭐 당 영역이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게 이 문장이 뭐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말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네. 매정식? 사형식. 사형식이니까 말하다 중에서 사형식 할 수 있는 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녀석은 이 녀석밖에 없죠. 네. 그다음에 told에 체크 표시하고 어디다가 체크 표시하겠어요? 그렇죠. had to be에 체크 표시하겠죠. 네. 그러니까 체크 표시는 늘 어떤 접속사라든지 관계사 같은 게 있어서 주어 동사가 두 번 등장할 때 우리가 시제를 살펴보는 표시로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them 지칭 찾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오케이. 자, one of the treasures. one of the treasures에서는 one of 표시하고 이어서 뭐 반드시 treasures가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one of 뒤에는 book, books, money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one of the books 밖에 안 되죠. 앞만 길어봤자 day. 이시죠. 됐습니까? 뭐뭐 둘 중 하나인데 day겠어요? 아니요. 지금은 시제가 과거라서 had to가 왔기 때문에 별로 주의할 사항이 없지만 이게 만약에 현재라면 have to be 된다 안 된다? 뭐가 돼야 된다? Has to be. It has to be 해야 되겠죠. 지금 시제가 과거라서 다행입니다. 그쵸, 이런 친구들. Day라고 하는 친구들.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They went to work immediately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Day 할 것 같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to work는 둘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됐습니까? Work의 뜻이 무슨 뜻도 있고? 일하다라는 뜻도 있고? 일이란 뜻도 있고 작동하다 뭐 통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렇죠 작품이란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를 뭐로 봐도 되고 뭐로 봐도 되냐 일로 봐도 되고 일하다로 봐도 돼요. 됐습니까? 일하다로 보면 지금 이게 to 부정사가 된 거고요. 일로 보면 전치사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to 부정사로 보고 아마 학교에서 설명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to 부정사로 본다면 우리가 8가지 to 부정사의 의미 중에서 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immediately는 아까 비슷한 거 우리가 주의하자고 했던 거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angrily죠. 네. 그렇죠? angrily 일 수밖에 없는 어찌 말했으니까? 화나서 말했으니까 immediate가 아니고 immediately 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죠. immediately가 하는 일이 뭡니까? went를 꾸며주죠. 똑같이 어찌 갔다 즉시 갔다 됐습니까?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 살펴보겠죠.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화 파트는 늘 좀 길어집니다. 덩어리가.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Lucky knew only the sons of Ivaldi could make fine golden hair였고요. 그래서 일단 시제일치 보이시죠? new가 네. 과거니까 could고요. 그럼 could부터 가볼까요? could 바꿔 쓸 수 있는 건 이게 추측이 아니고 뭐니까? 능력. 능력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해봤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were able to죠. They were able to make fine golden hair.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생략은 lucky new. 네. 대시죠. 뭐 하는 대시라서 두 가지 조건이죠. 네. 뭐 하고 뭐기 때문에 겉만 들고 목적을 그렇죠. 겉만 들고 뭐 완벽한 문장을 겉만 드는 대시 목적으로 사용되면 생략할 수 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목적어일 때 생략할 수 있다라는 문법이 적용된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내용 파악에서 The Sons of Ivaldi입니다. Ivaldi가 아니란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동네 제일 가는 녀석은 누구라고 소문나 있다? The Sons of Ivaldi. 됐습니까? 이발디의 아들들이 최고의 대장장이니까 얘들이 당연히 만들어낸 대장장이가 머리카락도 만드나? 신들의 뭐 대장장이는 그런 것도 만드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지칭 찾기부터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he는 L이고 them은 The Sons of Ivaldi.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ocky went to Sons of Ivaldi and said. said가 equal하지인 이유는 여기에 he가 생략됐고 그 다음에 went의 형태가 went인 것과 said의 형태가 said인 걸 보고 시제의 일치 가서 말했다죠. 그러니까 갔던 것도 과거 말했던 것도 과거. 여기에 이 자리에 say 같은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end 같은 접속사 나오고 나오는 동사, 그러니까 went를 잘 안 틀려 학생들은. 여기에 뭐 he goes 있으면 오 이상한데 하는데 he went to them and say 이러면 몰라버립니다. 이 say가 잘못되겠다는 걸. 됐습니까? 여긴 say 같은 형태가 아니고 반드시 과거의 형태로 와줘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생략이 보이고 생략부터 처리하면 I heard 대시고 아까랑 똑같죠. 겁 만드는 대신 목적어로 생략됐습니다. I heard that broken his brother. 안만 길어봤자 day죠? 네. 그래서 뒤에 R가 나온 거 당연하고 들었던 거 언제? 과거. broken his brother are the finest smiths는 지금 얘들한테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렇죠. 팩트라고 팩트인 척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팩트를 전달하고 있는 듯한 문장이기 때문에 사실과 어울리는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Is that 마찬가지고요. Is that true? 그거 사실이야? 이러고 있고요. 그러면 that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아왔냐면 that Brock and his brother are the finest smiths를 that이 잡아왔죠. 됐습니까? Is Brock, is that Brock and his brother are the finest smiths true? 그렇습니다. 걔들이 최고의 브로크와 그의 브라더가 최고의 재장자력이라는 게 사실이야? 도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로키가 Sons of Evaldi를 도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답이 나올 줄 알고 No! 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고 도발하고 있죠. 애초에 왜 로키가 얘들만이 Sons of Evaldi만이 could make fine golden hair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로키가 인정하는 거죠. 네. 얘들이 최고라고. 최고라고 인정하면서 가가지고 이인자들이 최고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거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Sons of Evaldi가 아 그 새끼들 맨날 뭐 기능 올림픽 하면 2등밖에 못하는 놈들인데 걔들이 뭘 최고를 만들어. 우리가 기능 올림픽 하면 신들 나라에서 우리가 맨날 1등인데 하면서 발끈하는 장면 9번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뭐부터 처리해볼까? 일단 생략된 거 해볼까요? No? No. No. 그렇죠. Now it isn't죠. That isn't 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인칭대명사로 바꿔서 잡아와야 돼요. Now it isn't true. 그렇죠. 그 말 사실이 아니야. 그리고 it이 가리키는 건 that하고 동일하게 that Brock and his brother are the finest smiths. No, they are the finest finest smiths is not true. 그거 사실 아니야. 우리가 최고야. 자, no라고 얘기하고 바로 지들이 최고라고 이과의 주요 문법 뭐 it, that 강조구문 쓰고 있죠. It is we. 되게 신기하죠. It is we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나는 us도 된다라고 배웠어요. 됐습니까? 네, 학교 선생님들한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애매하게 잘 모르는 건 시험 문제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습니까? Okay, it is we who are the finest smiths. 됐습니까? 자, 여기에 who 뒤에 are가 와야 하는 이유를 얘기한다면 얘를 이제 자 이때 강조구문에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바로 뭐? 그거죠. 맞습니까? It is we who are the finest smiths는 원래 어떤 문장이다? We are the finest smiths. 강조받기 전에 문장은 We are the finest smiths였습니다. 우리가 뭐다? 최고의 대장장이들이다. 이 문장을 지금 We are the finest smiths에서 강조받을 수 있는 부분만 형광펜치라면 we하고 the finest smiths 이 두 부분이죠. are 빼고 다 강조받을 수 있죠. 됐습니까? 그 중에서도 주어인 we를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후로 가볼까요? 자 일단 이 문법 자체의 제목이 뭐니까 it that 강조구문이니까 who 대신에 당연히 뭘 쓸 수 있고 that을 쓸 수 있고 그럼 whom은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그렇죠. 문장의 주어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who 또는 that 또는 whom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who 자리에는 that만 대체가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네. We are the finest smiths. 그 다음에 the sons of Evaldi. 앞만 길어봤자 they고요. replied 대신 쓸 수 있는 건 answered. 그렇죠. answered. 대답했었다 라는 뜻이니까 they answered. 됐습니까? 네. We are the finest smiths 라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이제 로키가 말하는 겁니다. 로키가. 그래서 They are making three treasures for Odin, Thor and Frey said Loki. 일단 요거 두 문장이지만 먼저 이 문장. 그래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그렇죠. Brock and his brother니까 B and B라고 하면 되겠죠. Brock and brother. B and B입니다. B and B are making three treasures. 뭐 Brock and his brother의 그 대장간 앞에는 B and B Smith 이렇게 써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They are making three treasures. 그러니까 이게, 이게 fact입니까? lie입니까? lie. lie죠. 이런 적 없어요. 됐습니까? 네. 뻥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거 했습니까? 그래서 Brock and his brother가 만드는 중이다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make 다음에 making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나왔고 What?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직접 목적어라 그러죠. 직접 의문 부를 뻔했네. 그 다음에 for 뒤에 이 three treasures를 받을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얘를 보고 뭐라 한다? 간접 목적어란 말은 they are making Odin, Thor and Frey three treasures 라고 위치를 바꿔 쓸 수 있죠. 그때는 for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받을 사람이니까 이 자리에 뭐도 안 되고 to도 안 되고 of도 안 되고 make AB를 make B for A로 했습니다. 전치사 문제 됐습니까? 1학년 때 지나갔던 문법이죠. 사형식을 3형식으로 선언할 때 to 쓸 거냐, for 쓸 거냐, of 쓸 거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칭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Do you think 할 때 you는 sons of Ivaldi죠. 됐습니까? sons of Ivaldi 됐습니까? Do you think 그 다음에 you도 sons of Ivaldi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irs 이걸 보고 문법적으로 소유격 대 명사라고 하죠. 소유격이라고 하면 안 되죠. theirs를 그러면 풀면 뭐가 된다? better than their treasures. 그렇죠. their treasures 대신 왔고요. 그들의 보물들 대신 왔고 their가 be and be's broke and his brother's treasures죠. 그러니까 브로크와 그의 형제가 만든 treasure보다 더 나은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이 말이죠. 됐습니까? theirs는 소유격 대명사니까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 쓸 수 있고 their treasures 대신 왔으며 their가 가리킨 건 Brock and his brother's treasures 만들고 있지도 않는 보물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걔들 것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개뻥치고 있고요. 됐습니까? 역시 로키입니다. 닮고 싶네요. 됐습니까? 자 생략 처리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do you think 대시고 겁 만드는 대시 목적으로 사용돼서 생략됐습니다. Do you think that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Better than Brock and his brother's treasures?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 배럴의 위치가 좀 재밌어요. 이 배럴의 위치가. 그렇죠? 이 배럴의 위치가 지금 여기 당연히 이제 이게 교과서 본문이니까 여기 있어도 되겠지만 어디 넣어도 될까? You can make better treasures. 여기다 넣어도 되죠. 그쵸? 근데 treasures 앞에 들어간 barrel하고 treasures 뒤에 들어간 barrel은 얘들이 지금 비교급이라는 형태를 띄고 있으니까 같지만 사실은 비교급이 아니라면 원급이라면 다르죠. 그쵸? 자 여기에 make better treasures 할 때 이 barrel은 뭐의 비교급이고 굿의 비교급이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treasures 뒤에 있는 barrel은 뭐의 비교급이야? well의 비교급이죠. 그쵸? well의 비교급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무슨 씨의 비교급이다? 어찌 씨 더 잘 만들 수 있다. 만들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Do you think that you can make treasures well 할 걸 well의 비교급인 better 쓴 거고요. 근데 Do you think that you can make better treasures than theirs 해도 상관없죠. 더 나은 보물, 그러니까 여기에 treasures 앞에 들어가면 더 나은 보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본문에 있는 위치대로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칭부터 찾겠습니다. Of course we can. They answered 해서 we는 당연히 sons of Ivaldi죠. Of course sons of Ivaldi can. Stay도 마찬가지 sons of Ivaldi 대신 왔습니다.
그다음에 뭐 answer도 약간 뻔하죠. 바꿔 쓸수 있는 거 뭐가 있다? reply죠. 됐습니까? Of course we can. We can 다음에 생략된 건 we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됐습니까? Of course we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Brooke and his brother's treasures. 걔들보다 당연히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다음 돋보기로 들여다보기 12번 문장. Okay, then you should also make three treasures for them, said Loki. The gods will decide on the best treasure.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하겠다? Best treasure 컨테스트 하겠단 말이죠. 네. 그렇죠? 컨테스트 같은 말은 챌린지. 챌린지보다는 컴페티션. 됐습니까? 컴페티션. 컨테스트. 대회를 열었습니다. 지 혼자. 됐습니까? 오케이. 오딘 토르 프레이는 가만히 있다가 선물 받게 생겼죠. 됐습니까? 어? 이건 뭐지? 갑자기 얘들이 왜? 이렇게 좋은 걸? 자, 댄 들여다보겠습니다. 댄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 중에서 여기서는? 그렇다면. 그렇죠. 그렇다면이고. 간단하게 같은 말은 그럼 뭐다? If, so고. If, so를 더 풀면? If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대신 왔죠. 됐습니까? Okay. If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됐습니까? 만약 너희들이 Brooke and his brother보다 더 나은 treasure를 만들 수 있다면 이란 뜻이죠. 네. Okay, if so. 됐습니까? Okay, 여기 you는 계속해서 sons of Ivaldi 대신 왔죠. 됐습니까? 너희들 sons of Ivaldi 너희들은 should also make three treasures for them. 자, 이 them이 중요하죠. 계속해서 make what에 대한 목적어 받을 사람. 그래서 여기에는 계속해서 to라든지 of는 안 된다는 사형식의 3형식 전환에서 받을 사람 앞에 make 동사니까 give와는 다르게 by처럼 for를 써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them이 여기 밑에 나와 있어서 매우 아쉬운데요. 됐습니까? 얘들 대신 왔습니다. three gods죠. three gods. 됐습니까? 보물 받을 사람들 주요신 3명이죠. 오딘 토르 프레이라는 거 라고 said Loki 했고요. The gods 계속해서 오딘 토르 앤 프레이죠. 됐습니까? 단수로 오면 안 된다는 거 정도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세 명의 신이니까 The gods은 절대로 안 되고요. The gods will decide on the best treasure. 됐습니까? 최고의 treasure를 decide on 정해주게 될 결정하게 될 거야. 됐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북유럽시나 노르스 미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그 천둥신 토르의 뭐 망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로키. 자, 아 참 깜빡할 뻔했다. 이거 꼭 만들어야 된대. 됐습니까? 자기가 목표로 하는 거.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 13번 문장.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칭 하나밖에 없고요. 지칭 먼저 처리하면 로키 also told Sons of Ivaldi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제일치 told 과거고요. 그 다음에 had to 시제일치 has to 오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has to be 안 되고 have to be는 뭐 때문에 안 된다? One of the treasures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 have to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은 뭐 하면 되겠다? 괄호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할 수 있는 녀석? 겁 만드는 대시 tell 동사에 뭐니까? 목적어니까 생략 가능. Loki also told them one of the treasures had to be golden hai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ne of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사기치기 딱 좋죠. S 하나만 빼면 되니까 one of the treasure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Had to be golden hair. 그래서 they went to work immediately. 그래서 they는 sons of Ivaldi went to work immediately. 즉시 뭐하기 위하여 일하기 위하여. 얘를 to 부정사로 본다면 무슨 정용법이다?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 정용법이죠. why에 대한 대답이란 얘기죠. why did they go immediately? 왜 그들이 즉시 가버렸니? 일하려고. 근데 얘는 뭐 일이라는 명사고 전치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immediately 아까 얘기했죠. immediate가 오면 안 되는 이유
어찌 갔다 즉시 갔다 부사 형태 주의하시고요. 형용사 형태 오면 안 된다는 거. ly 없는 거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부사 형태 주의고요. 그 다음에 immediately 바꿔 쓸 수 있는 건 a로 시작하는 at once도 있고 그 다음에 r로 시작하는 그렇죠. right away 같은 게 있었죠. right away. they went to work right away. at once. 즉시 갔다. without delay, without hesitation, 망설임 없이, 지체 없이, without delay 같은 것도 있습니다. 많죠. 뭐 soon도 물론 가능할 거고요. they went to work soon. 됐습니까? 자, 돋보기로 들여다봤으니까 전체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최고인 걸 이미 알고 있었고 Sons of Ivali가 최고인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갑니다. 됐습니까? 가서 야, 걔들 그쵸? 최고라던데 진짜야? 그쵸? 그 사실이 아닌가? NO! 라는 대답 바로 튀어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이과의 주연법 바로 우리다. 됐습니까? 최고의 대장장이는 어 그래? 아닌데 걔들 최고라고 인정받아가지고 세 명의 주요신을 위해서 보물 만들고 있다던데? 됐습니까? 야 니들이 더 잘 만들 것 같아? 그쵸? 당연하지! 말이라고 해. 우리가 기능올림픽에서 맨날 1등 먹는데 대답하죠. 그래? 만약 니들이 그럴 수 있다면 니들도 세계 만들어야 될 텐데? 그쵸? 네. 그러면 얘들 이제 대회를 열어가지고 결정하게 될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참참참 맞다 이번에 공통으로 뭐 니들 서로 다른 것만 만들면 비교하기가 힘드니까 공통으로 꼭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뭐는 꼭 들어가야 된다? 골든에어는 네. 꼭 너 들어가야 된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이 새끼들 벌써 하고 얘들 벌써 만들고 있는 중이라 그랬잖아. 네. 그렇죠? 벌써 하고 있다고 우리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면서 즉시 일하러 갔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네. 사기꾼 대단하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문장 가져오겠다고 하고 그래서 로키가 머릿속에서 뿅 떠오르는 거 됐습니까? 아! 얘들이 이거지 됐습니까? 그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다 Lucky New고요. 그 다음에 생략이었나? 생략이죠. 그래서 Only the Sons of Ivali가 시제일치 가져야죠. Could make what? 최상급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make the 그냥 fine golden hair 됐습니까? 여기 최상급은 아닌 것 같죠? 됐습니까? could make fine golden hair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갔죠? 네. and 말했죠? 가서 말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 이렇게 들었어. 과거로 얘기했죠? 네. 그 다음에 fact인 척 하면서 현재 시제 나오죠? 네. 됐습니까? 생략이 여기는 계속 나오는 거 나왔던 것 같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he가 뭐 했습니까? went 했죠. where? to them. he went to them. and? 그렇죠. went랑 맞춰줘야죠. and said 하고 이제 쌍따옴표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과거 시제로 얘기해줘. 내가 옛날에 들었어. I heard. 계속해서 생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말하는데 that은 잘 안 씁니다. 직접 말할 때는. I heard 하고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broke and his brother.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랑 어울리는 현재 시제 비동사 are the finest smiths 한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슬쩍 밟아주죠. 사실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is that true? 됐습니까? 대시 가리키는 거 얘기했죠. 됐습니까? 좀 얘기했던 뭐 시제 일치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생략된 거 말씀드렸고 day인데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니까 are 오고요. 대시 가리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습니까? 당연히 반응은 NO! 하고 나서 바로 우리다! 됐습니까? 원래는 IT, THAT 강조구문인데 THAT 대신에 뭘 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답했다를 A가 아니고 아마 R이었던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대답했죠.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NO! 한 다음에 이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IT IS WE! 한 다음에 THAT 말고 후 다음에 위랑 어울리는 are the finest smiths 끝났죠? 네. 그래서 누가 the sons of Ivali replied 원래는 replied the sons of Ivali 하는 게 정상이야.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 다음에 했을 때는 약간 도치시킵니다. replied the sons of Ivali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슬쩍 헛소문 퍼트리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됐습니까? 야, 는중이래. 그렇죠? 는중이래. 그렇죠? 그 다음에 완 먼저 오고 받을 사람 앞에 맞는 전체 써야죠. 그 받을 사람이 몇 명? 3명. 3명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자연스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중이래. They are making what? Three treasures. 받을 사람 for Odin, Thor and Frey. 됐습니까? 오케이, 라고 said Loki. 됐습니까? 로키가 말, 누가 말하는지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뻥치고 있는 거 로키야. 만드는 중이긴 뭘 만드는 중, 이제 가서 얘기할 건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에 강함도 로키가 하는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생각, 니들 생각하냐 이릅니다. 너는 생각하냐. 더 좋은 말고 더 잘. 뭐보다 그들의 것보다 라는 말이 이어지고 있죠. 쌍따옴표 한 번 더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니들 생각해? Do you think? 그렇죠. 말하니까 that은 생략해버리고요. 말할 때 대화체에서 that은 잘 안 온다 했어. Do you think 너희들이 만들 수 있다? You can make죠. You can make what? Treasures.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것보다 더 잘 You can make treasures 어찌? Better than theirs. 됐습니까? 그래서 Sons of Ivaldi 너희들은 Sons of Ivaldi 너희들이 Broke and his brother's treasure보다 어찌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외래 비교급 뭐 이런 얘기 했고 뭐 대시 생략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yes보다 더 강력하게 좋아 당연히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of course we can 이번에는 대답하다 A죠. They answered of course we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Broke and his brothers. They sons of Ivaldi answer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걸려드렸어. 오케이 그러면 뭐해라? 뭐해라? 세계를 만들어라 이런 거 나온 거 같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받을 사람 나오는데 받을 사람이 뭐 또 얘기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대명사로 받으면 되겠죠.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한 번 더 얘기하죠. 누가 뭐 할 것이다? 최고의 트레저를 뭐 하게 될 거다? Decide on 하게 될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맞나요? 슬슬 헷갈리게 시작하네요. 됐습니까? 아 그렇죠? 자, 그래서 만들어야만 한다 이 말이죠. 만들어야 너희들 또한 만들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오케이, then should also make 나오죠. You should also make 너희들 또한 만들어야만 돼. You should also make what? Three treasures.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For them. 이라고 said Loki. 됐습니까? 오케이, then은 If so고 덧풀면 If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You should make you는 sons of Ivaldi 너희들도 so, For them은 Odin, Thor, Frey 됐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야만 해. 지칭찾기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만 얘기하면 자기가 받고 싶은 걸 못 받잖아. 네. 그렇죠. He also said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also said 하고 이번에 생략 안 했던 것 같아. 맞나요? 라는 것을 됐습니까? 그 세 개 그 보물들 중 하나가 뭐라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했다. 이 문장이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말하다는 뭘 씁니까? said를 쓰죠. 그냥 that절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 that절 좋아하는 건 say의 특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lso 들어가고요. 됐습니까? 아 미안. 이 문장.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가치가 뭐 할 거다? will decide on the best treasure. the finest treasure. the gods will decide on the best treasu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also said 이제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말했다 he 아 로키 also said to 아 미안합니다 그들에게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A에게 B를 말했다니까 said가 아니고 그 녀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Rocky also told them that 들어가고요. That one of the treasures 시제일치 가져야죠. Had to be golden hai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쓸 수밖에 없는 이유 A에게 B를 말했다고 생략 안 했고요. 생략 가능하고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 그 다음에 시제에 받쳐서 had to be를 쓰고 있습니다. 라야만 했었다라는 것을 말했다. 됐습니까? 자, 이 말을 듣고 쟤들은 벌써 하고 있다니까 어찌 뭐하러 갔어요? 즉시 일하러 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갔다 they went 왜? to work 어찌? immediately they went to work immediately They went to work immediately. 그래서 sons of Ivaldi went to work immediately. sons of Ivaldi 대신 왔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 놈 처리했고 됐습니까? 이제 어디 가겠어요? Rocky and his brother한테 로키가 가겠죠. 그 장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Okay, Rocky then went to see Brock and his brother 나오고 있죠. Okay, 뭐 then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고요. To see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들이 열심히 지금 갔더니 뭐하고 있어? 열심히 트레저스 만들고 있죠?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네. 됐습니까? 앞에 그게 거짓말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들죠 또 이제. 자, 그러니까 가만 보면요. 이게 좀 웃긴 게, 웃기다기 해야 될까? 뭐 웃기다기보다는 10번 문장에 They are making treasures for Odin, Thor and Frey. 이거 true야, false야? false. 이건 false죠. 됐습니까? 이건 false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16번 문장 Ivaldi the sons are making treasure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팩트. 그렇죠. true죠. 됐습니까? 오케이. 거짓말은 한 번밖에 안 했어. 됐습니까? 거짓말은 어우 그렇죠. 한 번밖에 안 하고 이 대단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Ivaldi's sons are making three treasures 뭐 계속해서 make랑 for 쳐다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받을 사람 뒤에 뒤에라도 앞에 full 잘 와 있고 to나 of는 안 된다는 거. Said Rocky, I bet that you can never make you can never make treasures as financiers. never를 집어넣어서 도발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은 bet 같은 거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that에 대해서 살펴보고 you 지칭 찾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ever가 들어있다는 거 내용적으로 중요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 fine as theirs 에서 theirs 지칭 찾기 하고 이거 원급 비교죠? 네. 됐습니까? I bet you can make you can never make treasures as fine as theirs 됐습니까? 오케이. 네. 페이지 옆으로 갑니다. 다행히 뒷페이지가 아니고 옆이네요. 17. Brock became angry and accepted the challenge 하고 있습니다. Brock became angry and accepted the challenge. 그래서 뭐 요거 뭐 시제일치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고요. And accept 같은 원형이 오면 안 되겠고 과거형 대답 화난 것도 과거고 도전을 받은 것도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the challenge는 내용 파악입니다. 됐습니까? The challenge 뜻은 도전이죠. 됐습니까? 근데 그 도전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뭐 잘 아시겠지만 좀 더 챌린지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 종종 나오고요. 영어 선택지 다섯 개 중에서 더 챌린지가 가리키는 걸 골라라 라는 것도 나오니까 파악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he and his brother produced three treasures of their own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and his brother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produced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있죠. M으로 시작하는 간단한 단어가 가능한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produce 같은 단어도 익혀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 대신 뭐 M 대신에 P 썼죠. 됐습니까? M을 써도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부분 뭐 of their own 뭐 three treasures of their own 요 부분 요런 표현 왜 들어가 있는가도 할 거고요. 그냥 지칭 찾기겠죠. 지칭 찾기 됐습니까? of their own 뭐 이런 표현들 뭐 뒤에 명사 뒤에 붙이는 거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번엔 뭐 앞에서 이제 이발디한테 하는 짓을 자세하게 이발디란다. 또 나도 이발디스 선즈 선즈 오브 이발디한테 한 짓 했으니까 얘도 비슷한 짓 했으니까 좀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9번부터는 다음 호흡이죠. 됐습니까? 네. 총 네 문장이었던 것 같네요. 오케이. 자, 돋보기로 들여다보기. Lucky Dan went to see Broke and his brother에서 Dan은 이번에는 그렇죠. 그런 다음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얘는 after that이죠. 네. Dan의 위치는 원래 Lucky 앞이 좋은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After that. 됐습니까? 이렇게 거짓말 한 다음에 누구한테? Sons of Ivaldi한테 가서 거짓말 친 다음에 그다음에 to see는 뭐뭐하기 위하여. 그렇죠. 뭐뭐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간 이유죠. 왜 갔니? 말이죠. why에 대한 대답이고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제목법이다. in order to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기 때문에 in order 또는 so as 등을 쓸 수 있습니다. so as to see broken his brother. 됐습니까? 거짓말 치러 가는 거죠? 아니요. 그렇죠. 사실 말하러 갑니다. 이제. 됐습니까? 오케이. 거짓말을 한 애는 sons of Ivaldi 밖에 없네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받는 사람 앞에 to나 of가 아닌 for, 왜 make, by 같은 녀석일까? 됐습니까? 사형식을 3형식 전환해놨고 받을 사람 앞에 for, 전치사. 그 다음에 I bet. bet의 뜻은? 장담하다. 그러면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certain. I certain입니까? I am certain이죠. 아까 전에 be sorry죠. 네. 그렇죠? be sorry. sorry가 뭐야 후회하는 이라는 형용사니까 하지만 be sorry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듯이 regret이란 동사로 바꿔 쓸 수 있듯이 I am certain that 그 다음에 뭐 I'm certain이 되면 certain spelling 아시겠죠? certain이고 I am sure도 당연히 되겠죠. I'm sure that I bet that I'm certain that 뭐 말하기 확신 말하기 그렇죠. 확신 말하는 거죠. 난 장담해. 난 확신해. 내 손에 장지죠. 니들이 더 잘 만들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도발이죠. 자, 그러니까 대세사관 이렇게 괄로 치면 되겠죠. 겁 만드는 that 목적어. 됐습니까? I bet you can never mak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칭찾기에서 you는 be and be죠. broke and his brother. I bet that broken his brother can never make treasures as fine as theirs. 지식찾기부터 쭉 가볼까요? theirs로 가겠죠. 그러면 theirs는 뭐 대신 왔다? their 아니지 일단 그 1차로 풀겠습니다. 그럼 뭐? their treasures 대신 왔고요. 이 their가 가리키는 건 sons of Ivaldi. 저 앞에 Ivaldi's sons 하면 되겠죠. Ivaldi's sons. 점 apostrophe s가 두 번 들어가죠. Ivaldi's sons treasures 단수로 하면 되겠죠. as fine as Ivaldi's sons treasures. 됐습니까? Ivaldi의 아들들의 treasure만큼 좋은 treasure는 절대로 못 만들 거라고 나는 확신해. 됐습니까? 빡치겠죠. 됐습니까? 얘들이 뭐라 했을까? No, we it is we that are the finest smiths.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 부분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fine이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됐습니까? finest 나오는데 여기는 원급입니다. 원급. 원급이니까 as 원급 as입니다. 여기 뭐 finest 있다는 형태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7번 became하고 accepted, CJLG 화낸 거 과거, 도전을 받아들인 거 과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and하고 accepted 사이엔 broke가 계속해서 생략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ecome 뒤에 어떤 시니까 이게 점점 화가 나는 걸 얘기했으니까 뭐 뒤에 무슨 시하고 같은 문법 got 뒤에 어떤 시죠? 뭐 그런 거, 뭐 선생님 뭐 이런 그래프 맨날 그리면서 얘기했죠. 얘 대신에 뭘 써도 된다? was를 써도 상관없다. Brooke was angry and accepted the challenge. 그 다음에 the challenge는 뜻은 도전이고 그래서 그 도전은 세 가지, 그렇죠. 세 개의 세 신을 위한, 세 명의 신을 위한 세 가지 보물을 만들어서 decide on the best 하는 거죠. 무엇이 best treasure인지 해보는 챌린지입니다.
오케이. He and his brother. He는 broke 대신 왔고 broke and his brother가 뭐했다? Produced treasures of their own. 그래서 treasures of their own의 뜻은 그들만의 보물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들만의 보물. 뭐 my own room, 뭐 the room of my own 이런 식으로 쓰겠죠. 내 방이야. Room of my room, my ow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re는 계속해서 지칭이 broke and his brother죠. B&B's own. 그들만의 broke and his brother's만의 자신들만의 세 가지 보물을. 그래서 얘는 뭐 produced는 당연히 뭐하고 같은 뜻이다? made하고 같은 뜻. 뭐 created, produced 비슷한 뜻이죠. 뭐 invented는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비슷한 뜻으로 쓰일 수 있고요. 만들어냈다, 생산해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은 이제 Ibaldi's sons한테 뻥쳤으니까 Brock and his brother한테 당연히 갈차례고 사실을 전달합니다. 야, 걔들 만들고 있대. 됐습니까? 이 세 신을 위해서. 됐습니까? 헤헤헤, 네. 니들은 절대 못 만들걸. 니들 걔들 바랄 때만큼도 못하잖아. 됐습니까? 확신 말하기. 됐습니까? 네. 원금 나왔습니다. 그들 것만, 걔들 것만큼 Ibaldi's sons treasures만큼 파인한 건 못 만들 거라고 나는 bet한다. 됐습니까? 뭐 당연히 도발 받았으니까 화났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저 accepted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걸 만들었어요. 뭐 내용은 평이하죠. 됐습니까? 앞에 비슷한 거 한번 만났으니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글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로키가 어떤 행동을 하죠? 네. 그렇죠. 어떤 행동이에요? 가죠. 그렇죠. 왜 가요? 브로크 앤 히스 브라더를 그렇죠.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로키가 뭐 했습니까? 로키 then went 했죠. then Loki went. then에 대해서 얘기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to see Brock and his bro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after that 대신 왔다 했습니다. 아까 전에는 okay then 할 때는 okay if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였고요. 이번에는 이런 뻥치는 짓을 한 다음엔 이번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in order to 쓸 수 있는 의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서 이제 쌍따옴표 나오기 시작하나?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발디즈 나옵니다. 이제 이발디즈 선즈가 진행 중이죠. 네. 그래서 만드는 중이다. Are making what? Three treasures. 받을 사람? For Odin, Thor and Frey. 됐습니까? 라고 said Loki. 됐습니까? 진실을 말했습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로키가 이제 도발하는 말을 또 하죠. 나는 장담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장담한다. I bet. 말하는데 특이하게 that 넣습니다. I bet that you can never make treasures. 이 부분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뭐? 그들 것만큼 좋은? As fine as theirs. 됐습니까? 원급 비교 붙였습니다. 그들 것만큼 좋은 treasures는 절대 못 만들 거라고 장담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I am sure, I'm certain 장담하는 거 확신 말하기였고요.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s fine as theirs는 Broke and his brothers죠. 속고 있죠. Ibaldi's sons treasures라니까. 됐습니까? 네. Ibaldi's sons treasures. 됐습니까? 지칭찾기 헷갈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이건 지칭찾기 하려고 시험 문제 내려고 글이 이 모양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당연히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진 그렇죠. 오케이. 화가 났죠. 됐습니까? 화가 나서 뭐 했다? 받아들이죠. 됐습니까? 그 문장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Brock and his brother가 아니고 대표만 화가 나 대표 이 회사 대표만 화를 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Brock became angry and accepted the challenge. 됐습니까? A 시제 둘 다 과거. 됐습니까? 오케이. Okay, the challenge가 가리키는 것은 세 가지 보물을 만들어서 decide on the best 하는 거.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였나요? 더 나오나? 아, 이거 나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de 대신에 P로 시작하는 녀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he and his brother가 뭐 했다? produced 무엇을? three treasures of their own. 그들만의 세 가지 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에서는 골든 헤어는 안 넣었어. 됐습니까? 골든 헤어. 골든 헤어는 누구한테 로키 생각하기에 최고의 대잘장신들한테 맡겨놓은 거죠. 애들 당연히 잘 만들 거야. 됐습니까? 그럼 걔들을 만들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궁리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Lucky went to see. 아까랑 비슷한 게 나오는데 만나러 가는 사람은 다르죠. Lucky went to see the three gods with all the treasur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요거 볼 거고요. 3가지가 가리키는 게 뭔지는 내용 파악돼 돼 있을 거고요. with이 세 가지 뜻 중에 뭔지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all the treasures가 몇 개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how many treasures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roke came along이네요. 됐습니까? broke came along. 2인자가 좀 초조하겠죠? 그렇죠. 이것들 또 짜고 치는 고수도 배워갖고 얘들한테 또 1등상 줄라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가서 공정하게 하는지 봐야 되겠다. 됐습니까? 2인자 회사 대표가 따라갑니다. Broke came along. Lucky showed them the treasures from Ibadi's sons. 뭐부터 보여준다는 게 보이고 있죠? 됐습니까? 그렇죠. Come along 이란 뜻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showed them the treasures. 자, 이번에는 show가, show의 구조가 뭐로 돼 있습니까? show? A, B죠. 그렇죠. 오래간만에 쇼 A, B 나왔네요. 계속 사형식을 3형식 한 것만 나왔는데 드디어 사형식을 수여동사를 사형식으로 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댐을 뒤로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treasures는 treasures인데 어떤 treasures? From Ibadi's sons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특등품부터 먼저 보여주는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개를 또 쭉쭉 소개하는 내용 나옵니다. 오케이. 자, 호흡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자, 27번까지 보면 될 것 같죠, 이번엔? 네. 그렇죠? 됐습니까? 20번부터 27번까지가 하나의 호흡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Treasures from Ibadi's sons와 관련된 내용이죠. 네. 됐습니까? 다음 21번에는 The first treasure was for Odin who had only one eye. 됐습니까? 뻔하게 밑줄 칠 거 보이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was랑 had랑 비교하면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번에서는 It was a spear that never missed its target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22번 문장 요거 시험 문제 나올 만하죠. It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 It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돼.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과의 주요 문법이 아닌, 이게 지금 이과의 주요 문법인 이때 강조 구문이 아니죠? 네. 그렇죠. 이게 이때 강조 구문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 it이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then 나오고요. its target. it's a spear that never missed its target. never란 말까지 넣네. 됐습니까? 대단하네요. 됐습니까? 이게 국리르라고 하는 겁니다. 국리르. 국리르라고 하는 창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창의 이름은 국리르입니다. 뭐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first, 이게 이제 뭐 신 높은 순서대로 얘기하면 이제 오딘이 짱이고, 그 다음에 토르고, 그 다음 프레이 뭐 이런 순서니까 이제 오딘 거 먼저. 됐습니까? 아빠부터 숟가락 들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숟가락 듭니다. The second treasure was a big ship that could turn into a piece of cloth. 됐습니까? 오케이. 아, 아니네요. 됐습니까? 프레이 거 먼저 나오네요. 됐습니까? 마지막 거, 원래는 이제 뭐, 토르께 이제 하이라이트잖아. 누구 입장에서? 토르께 하이라이트인데 누구 입장에서 하이라이트야?
로키 입장에서 하이라이트죠. 맞습니까? 누구한테 쳐 맞지 않을 거? 토르한테 쳐 맞지 않게 해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뭐 세 번째로 소개하네요. 그러니까 뭐 프레이거는 별로 뭐 로키는 뭐 잘 만들었든 동 말든 동 신경이나 썼겠어요? 오딘 거하고 신경도 안 썼겠죠. 네. 대충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나는 뭐만 잘 만들어 주면 된다. 골든 헤어만 잘 만들어 주면 된다 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econd treasure was a big ship that could turn into a piece of clo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그 뭐 드래곤볼 같은 만화 보면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뭐 캡슐에다가 뭐 집을 넣어갖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뭐 쓰고 뭐 그런 거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두 번째 treasure was a big ship that could turn into a piece of cloth.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도 아 22번 참 was 하고 missed 하고 이렇게 가주면 되겠고요. 그럼 24번도 뭐하고 뭐하고 was 하고 could 하고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could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뭐 that에 대해서 뻔하게 살펴볼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urn의 뜻이 지금 자동사로 지금 이 문장에 쓰였는지 타동사로 쓰였는지 궁금해요. 이제 이 말이 뭔지 알아듣습니까? 네. 그러니까 turn의 뜻이 뭐도 되고 뭐도 되는데 바뀌다, 그렇지, 바뀌다도 되고 바꾸다도 되는데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이 말입니다. 타동사란 말은 타동사란 뜻에서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넣을 수 있는 뜻일 때 타동사라 하죠. 무엇 무엇을이 무슨 어니까 목적어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turn into라는 거 뭐뭐로 바뀌다라는 거 전치사 뭐 들어간지 이런 것들 전치사 문제 알아두시고요. A piece of cloth. cloth. cloth의 뜻은 천이죠. 그렇죠? 셀 수 없죠. 그래서 a piece of cloth 했죠. a glass of water 하듯이 a piece of cloth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단위로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was for prey 하고 있죠. prey. it에 대해서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5번 the third treasure was for tall. 됐습니까? 뭐 시제 계속해서 과거고요.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더라? 누구를 위한 뭐였더라? 오딘을 위한 창이었고 뭐 이건 좀 이따 내용 파악할 때 하겠고요. 그 다음에 The third treasure was for... 로키 showed Thor the flowing golden hair for his wife. 로키 지가 왜? 아 참 누가 안 따라왔으니까? 이발디가 안 따라왔으니까. 됐습니까? 브로크만 따라왔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show 다음에 show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그 다음에 더부터 시작해서 for his wife까지가 what에 대한 대답인데 여기에 for 뭐예요? Loki went to see the three gods with all the treasures. 자, show인데 이거 틀린 거 아니야? show인데 to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for his wife는 그냥 뭐 하는 거야? 골든 헤어를 꾸며주는 말인 거지. 받는 사람이 물론 받게 될 사람 his wife이긴 한데 지금 보여준 건 누구에게 보여준 거야? 토르한테 보여준 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토르가 여기에 문장 끝에 갔을 때는 뭘 달아야 됩니까? 이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Loki showed Thor the flowing. 그 다음에 flowing 같은 경우에는 flowed냐 아니면 flowing이냐 ing형이냐 ed형이냐 됐습니까? flow의 뜻이 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flow의 뜻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됐습니까? 헤어가 flow를 하는 건지 헤어가 flow를 당하는 건지 됐습니까? 살펴보겠고요. Thor put the hair on his wife's head and it took root and became real hai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체크 표시할 건 뭐하고 put하고 그 다음에 뭐 툭하고 became 됐습니까? 쭉쭉쭉쭉 맞아 들어가야죠. 전부 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그 다음에 대명사 보면 뭐 여기에 it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d하고 became 사이에 생략된 거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ake root라는 건 여러분들 수거라서 알고 있어야 되죠. 됐습니까? take root 수거 꼭 알아두시고요. 뿌리를 캐가는 거죠. 그쵸? 뿌리를 뽑아가는 거, take, 가져가는 거니까 take는. 됐습니까? 재미없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put A on B. 뭐 여기는 on이 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전치사 네. 묻는다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end 이건 뭐 but이 아닌 거는 뭐 당연하겠죠. 됐습니까? 당연히 end 이외에는 but 같은 거 보면 완전 이상하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번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뭐 to see 아까랑 똑같은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작업법이죠. 의도 부사니 뭐에 대한 why에 대한다. 로키가 갔다. 왜 갔다? To see the gods. 됐습니까? 세 명의 신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위세 여러 가지 뜻 중에 그렇죠. 뭐뭐를 가지고서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뭐뭐를 가지고 라는 뜻이고요. All the treasures를 가지고 세 명의 신들에게 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어우, 추석입니다. 설 선물 들 아니 설 선물이래.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 선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온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몇 개? 6개. 됐습니까? 그래서 이발디스 선즈가 만든 세 개랑 브로크 앤 히스 브라더가 만든 세 개의 6개를 들고 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발디가 아니라는 거 따라간 거 됐습니까? 초조한 브로크가 따라갔습니다. 오케이. Come along 뭐하다? 따라가다 됐습니까? Broke came along with Loki 됐습니까? Loki와 함께 따라갔고요. 그 다음에 Loki showed them the treasures from Ivaldi's sons. 여기에 Loki가 보여주는 이유는 이발디는 안 따라갔기 때문에 대리인 자격을 보여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댐을 뒤로 보내고 싶어. 됐습니까? 그럼 뒤로 보내면 Loki showed the treasures from Ivaldi's sons to them. To them으로 오겠죠. Show A, B는 A에게 B를 보여준다는데 show B to A죠. Give처럼 전치사 to를 쓰죠. 그 다음에 댐이 가리키는 것들, 댐이 가리키는 걸 all the treasures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 가까이 있는 all the treasures가 아니고 three gods야, three gods. 요렇게 표시해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reasure가 누구,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 또 전치사는 from입니다. 됐습니까? 그 보물들이 누가 만든 거기 때문에 Ivaldi's sons가 만든 거니까 여기에는 from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전치사 빈칸 문제. Ivaldi's sons가 만든, 됐습니까? 그러니까 from 대신에 쓸 수 있는 다른 표현은 이발디의 아들들에 의해 만들어진 보물들을 해도 되잖아. 네. 그렇죠? 그럼 이거 두 단어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Made of? Made of면 재료가 이거란 얘기고요. Made by죠. The treasures made by Ivaldi's sons. 행위자 by를 붙이면 되겠죠. Showed them the treasures made by Ivaldi's son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Loki showed the treasures made by Ivaldi's sons to the three gods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케이. 그래서 the first treasure was for Odin who had only one hair. 그래서 was하고 had하고 뭐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시제 일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됐습니까? 여기에 have 같은 게 있단 거라든지 그 다음에 Odin 단수니까 has지 다 안 돼. 됐습니까? have, has가 안 되는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who는 당연히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and, he로 바꿔 쓸 수 있고 뭐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that은 안 된다. 계속적용법에 관계된 명사니까 the first treasure was for Odin and he had only one eye. 애꾸 눈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 밑에 이제 초록색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바로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사가 하는 문장 속에서의 역할입니다. 부연 설명입니다. 부연 설명, 추가 설명, 부연 설명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됐습니까? 이건 절대 it, that 강조 부분이 될 수 없다 그랬어. 네. 왜 그렇다라는 키는 누가 잡고 있다 그랬어요? it이 잡고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자 it, that 강조 부분의 it은 우리가 1, 2, 3, 네 번째 배운 이신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선? 네.
그쵸? 이거 3번하고 2번하고 이 세 녀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전부 다 뭐예요? 그렇죠. 이시 아무 뜻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이시 지금 몇 번이시기 때문에 1번이죠. 1번. 그렇죠. 인칭 대명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때 강조 구문이 안 되는 거예요. 생긴 게 이때 강조 구문에 똑같이 생겼는데도 됐습니까? 그런데도 얘는 이때 강조 구문이 아니야. 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뭐 대신 왔단 말이야? The first treasure 대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 강조 구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너무 지나치게 문법적으로 따지는 거고요. 사실은 이 문장 뭐라 그래도 돼? The spear never missed its target 이라고 해도 내용 전달은 가능하죠. 됐습니까? 어쨌든 문법적으로 얘가 지금 이때 강조 구문이 아닌 걸 설명드렸습니다.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at 대신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모두 가능하고 위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없죠. 뒤에 never missed라는 녀석이 나와있죠. 됐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he first treasure was a spear. 첫 번째 보물은 창이었는데 어떤 절대 목표를 놓치지 않는 창이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사기꾼이 이제 곧 사기꾼으로 다 변하죠 걔들. 스피어 뒤에다가 뭐 해놓으면? 스피어에 대해다 뭔짓 해놓으면? 스피어 바로 뒤에다 뭐 해놓으면? 쉼표 써놓으면 그때는 뭔 일이 납니까? It was a spear which never missed its target 밖에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된 문장입니까? 아니죠. 요거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여기에 쉼표면 그때는 뭐밖에 안 된다? which 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which와 that이 다 가능하고 지금은 계속적이야? 한정적이야?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거를 지금 끊어읽기 할 때는 원래 쉼표가 없으니까 이 표시를 하죠 선생님이. 그것은 절대 목표를 놓치지 않는 창이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 쉼표하고 위치로 바꿨으면 그것은 창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쉼표하고 위치였다면 이 위치는 뭐로 바꿨을 수 있어? 생각 안 하고 계셨습니까? 당연히 물어볼 거라고 생각 안 했나요? The treasure was a spear and it never missed its target이죠. 계속적법을 했을 때는 and it으로 바꿨을 수 있다. The first treasure was a spear and it never missed its target. 됐습니까? 자, 22번 문장이 짧지만 중요한 첫 번째 이유. 얘는 이과의 주요 문법인 it, that 강조 구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왜? The first treasure was a spear that never missed its target이기 때문에 아무 뜻 없는 it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보물은 창이 절대 목표를 놓치지 않는 창이었다가 정확한 해석이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 뜻 없는 it이 아니야 얘는.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으로 배운 이시야. 첫 번째로 영어의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때 강조 구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3번 The second treasure was a big ship. 두 번째 선물은 뭐였는데? 커다란 배였는데 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선물은 어떤 커다란 배였다? 한 장의 천으로 바뀔 수 있는 커다란 배였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그냥 뭐 천처럼 뭐 주머니에 넣어놨는 하여튼 뭐 하다가 필요할 때 딱 꺼내가지고 배로 변신시킨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as하고 could하고 아주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오딘 어디였었냐? 오딘. 그렇죠. The first treasure was Odin who had처럼 여기도 was, could, 시제일치 잘 맞아 들어가고 있고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at could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at was able to turn이죠.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big ship의 능력이죠. that was를 써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big ship이 암만 길어봤자 it이고 전체 문장이 과거 시제라는 거. that was able to turn into a piece of clo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턴은 바꾸다야 바뀌다. 그렇죠. 그 말은 얘가 뭐로 사용됐다? 자동사로 사용됐다. 됐습니까? 턴이 바꾸다도 되고 바뀌다도 되는데 지금은 저 빅십이 바꾸는 거야?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turn into 하면 뭐뭐로 바뀌다니까 전치사 into가 와야만 한다라는 거 잘 파악해두세요. 됐습니까? 한 조각의 turn으로 바뀔 수 있는 커다란 배였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it은 the second treasure 또는 the big ship that could turn into a piece of cloth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turn으로 바뀔 수 있는 커다란 배는 누구를 위한 거였다? 프레이를 위한 거였다. 아, 이거 문장 왜 이렇게 길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third treasure was for Thor. 세 번째는 토르 거였고 로키가 또 이발디 없으니까 로키가 보여줍니다. 누구한테? 토르에게 무엇을? The flowing golden hair. 누구를 위한? For his wife. His는 토르즈 대신 왔죠. 토르의 아내를 위한.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 쇼가 사형식으로 사용됐다, 삼형식으로 사용됐다 에게 를이죠. 네. 그쵸? 만약에 얘를 삼형식으로 바꾸면 showed, 로키 showed the flowing golden hair for his wife to Thor. 여기 그러니까 for가 있는 걸 시비 걸지 마. 나는 쇼가 사형식을 삼형식 전환할 때 to 써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왜 여기 for냐가 아니야. 얘는 어떤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투토르로 얘가 뒤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 flow. flow의 뜻이 흐르다야 무엇 무엇을 흘리다야 흐르다죠. 그러면 골든 헤어가 flow를 해 flow를 당해 flow를 해요. golden hair is flowing이야 the golden hair is flowed야 The golden hair is flowing. 그렇죠. 그게 되기 때문에 얘는 무슨 형태? ing 형태가 와야 되냐? 됐습니까? 네. 흐르는, 찰랑이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 찰랑이는, 찰랑거리는 골든 헤어를 아내를 위한, 토르의 아내를 위한 찰랑이는 골든 헤어를 토르에게 보여줬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얘는 둘 중 당연히 뭐겠다? 현재 분사입니다. 됐습니까? 뭐뭐 하는 이란 어떤 시죠? 어떤 골든 헤어? flowing 하는 골든 헤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바꾸는 put A on B죠. A를 B 위에 놓다니까 또 네. 마찬가지 여기에 전치사들이 몇 개 보입니다. 전치사들 됐습니까? 네. 여기에 참 여기에 to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아내를 위한 찰랑이는 골든 헤어였어. 됐습니까? 받는 사람 보여주는 걸 당한 사람은 토르야. 그래서 to 토르지 to his wife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번 시제부터 보면 put 과거고 put 중에 두 번째 put이고 그 다음에 took became 전부 다 과거 시제로 시제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 빼박 안 돼요. 됐습니까? 전부 과거 형태고요. 그 다음에 뭐 A를 B 위에 놓다고요. 토르가 머리카락을 아내의 머리 위에 놓았고 그랬더니 이시 가르치는 건 the flowing golden hair 대신 왔죠. The hair가 뭐 했고 뿌리를 내렸고 그리고 계속해서 the hair became real hair 진짜 머리카락이 되었다. 그래서 이발디가 실력 발휘 뭐 브로크가 실력 발휘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이발디가 실력 발휘했죠. 오케이. take root라는 수거 그 다음에 become real hair really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리얼이 하는 거는 헤어라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부사 형태가 아닌 형용사 형태가 와야죠. became real hair 진짜 머리카락이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돋보기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따 오케이. 우리가 2시부터 했으니까 벌써 시간이 1시간 45분이 남 거예요. 여러분들 힘 좀 내세요. 알겠습니까? 뭐 빠빠라 뭐 간식거리라도 좀 사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배고픕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 여기까지 좀 가다가 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로키가
그쵸? 몇 개 들고 여섯 개 보물들 가지고 세 명의 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어. 네. 누가 따라갔다? 브로기. 브로기가 따라갔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부터 보여줬다? 1인자 거. 이바디즈 선즈의 트레저부터 누구한테? 신들 세 명의 신에게 보여줍니다. 네. 먼저 오딘, 그 다음 프레이, 마지막 세 번째로 토르에게 네.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 퍼스트 나오죠. 그래서 더 퍼스트 버전 for 오딘 and he had only one eye. 계속 좀 관계되면서. 그 다음에 절대로 it that 강조 구문이 아닌 거 The first treasure was a spear that never missed its target이고요 second treasure는 big ship이다 근데 특징은 뭐? turn into a piece of cloth 천 한 조각으로 바뀔 수 있고요 pray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당연히 이발디한테 뭐는 꼭 만들라 했으니까 골든 헤어는 꼭 만들라 했으니까 돌을 위한 골든 헤어 나왔고 그 다음에 놨더니 took root 했고 became real hair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클래스 카드로 갔습니다 그래서 Loki went why? To see the three gods 됐습니까? 어떻게? With all the treasures 됐습니까? 가지고서 뭐뭐를 가지고서 with 뭐 여기에 전치사 같은 것도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 갔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누가 따라가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 뭐 했다? broke came along 따라가다 come along 과거형 came alo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키가 보여주기 시작하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이 로키 showed them what? The treasures from Ibaldi's sons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전치사 주의하라 했습니다 네. 됐습니까? made by로 바꿔 쓸 수 있다 했고 만들어진 이라고 해도 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댐이 가리키는 건 the three gods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보물 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보물 소개 부분 그래서 딘? The first treasure was for Odin 됐습니까? 오딘 추가 설명합니다 Who had only one eye 됐습니까? 오케이 시제 아이고 왜 안돼 시제 주의하라고 했고요 and he로 바꿔 쓸 수 있고 that은 안된다 계속적이라서 됐습니까? 근데 슬쩍 얘를 빼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 첫 번째 보물은 눈이 하나밖에 없는 오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때는 that도 가능합니다 생략은 안 되고요 주격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쉼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도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뭐 이거 안 된다 그랬는데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거 쑥 빼놨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이 짧지만 문법적으로 중요하다 그랬어 그렇죠 다음 문장이 뭐로 시작하는데 it으로 시작하는데 그 it이 뭐 대시고 왔다 그렇죠 이거 대시고 왔기 때문에 it that 강조 구문이 아니라 했어 아무 뜯어놓은 it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로 와서 the first treasure was a spear 어떤 that never missed its target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이 녀석은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번에 여기다 심표하면 그때는 빼박 뭐밖에 안 된다? 밖에 안 되고 and i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first treasure was a spear and the spear never missed its target 됐습니까? 자 바로 두 번째 됐습니까? The second treasure was a big ship 하고 big ship을 꾸며줍니다 됐습니까? 턴을 빅십이 턴을 하는 거야 턴을 당하는 거야 됐습니까 시제일치 됐습니까 was 나오고 could 나왔습니다 네. 됐습니까 그래서 더 second treasure was a big ship은 big ship인데 어떤 that could turn into a piece of cloth 됐습니까 okay. was could 시제일치 관계대명사 되시니까 얘도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쉼표 있으면 그때는 빼박 뭐밖에 안 된다? 위치밖에 안 되고 and it could turn into a piece of cloth 됐습니까? 이런 문제는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was able to 였고요 됐습니까? turn이 바꾸다가 아니고 여기선 바뀌다 전치사 into 주의하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the
third 주, 아, it was for play 라고 간단하게 나오고요. The second treasure 대신 왔습니다. 그래서 the second treasure was for play 였고요. 그 다음에 the third, Rocky showed, 뭐, Rocky showed 였나요? 아, the third treasure was for Thor 고요. Rocky showed whom? Thor. Thor. 됐습니까? Thor를 뒤로 보내면, to Thor. 됐습니까? 그래서 로키가 뭐 했다? showed whom? 토르에게 이 부분 뭐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the flowing golden hair for his wife 됐습니까? 여기에 for 있는 거 시비 걸지 말라 그랬어요. 얘는 얘를 꾸며줄 뿐 얘가 뒤로 갔을 때 뭐 쓰면 안심? to 토르 하면 show AB를 show B to A로 잘 한 거라 했어. 지금 사용식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놓쳐 어디 위에다가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뭐가 됩니까? 진짜 머리카락이 되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누가 놔요? 토르가 놓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토르가 put 무엇을 where on his wife's head 됐습니까? and 나오고요. the hair 안만 길어봤자 it took root and became real hair and it became real hair 진짜 머리카락이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만족하겠죠? 이제 누구의 거 보여줄 차례다? 브록 거 보여줄 차례입니다. It was now Brock's turn to show the gods three yeah, his gif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 그거 안 했네요 됐습니까? 하따나 오케이 그래서 아 이거 계속 안 한 것 같은데? 계속 안 돼. 헐 그냥 이거 다 끝내고 한번 잘하라.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머리가 터질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로키가 angrily 해서 로키 was scared 했죠? 그 다음에 아 어디부터 안 했죠? 로키 누구부터 안 했나요? Loki knew that only the sons of Ivaldi Sijelchi could make fine golden hair. 됐습니까? Fine은 미세한, 벌금, 그리고 여기서는 좋은. 됐습니까? 미세한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벌금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이란 뜻도. I'm fine 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뜻이죠. 그래서 좋은이란 뜻이다. 미세한 또는 벌금 또는 좋은 중에 좋은이란 뜻이다. 뭐 good 대신에 쓰이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he went to Ivaldi's sons and said I heard that Brock and his brother are the finest smiths. 그렇죠. 명사가 올 자리가 아닙니다. 아신가? 그래서 댐은 이발디스 선수인가? 그렇죠. 선수 오브 이발디고요. 됐습니까? 네. 이발디스 선수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댓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표시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부분이다. 됐습니까? 댓은 요렇게 했으니까 요렇게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인가? 최고라고 들었는데 최고인가? 오케이 okay, 그래서 Now it is we who are the finest smiths the sons of Ivaldi replied answered that도 되고요 됐습니까? it은 아무것도 대신하지 않은 아무 뜻없는 이식으로서 it that 강조구문이고 we are the finest smiths 였다 그래서 it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강조구문 의미는 없다 그래서 it that 강조구문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가 가리키는 건 브록 and his brother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B and B 라고 쓰시고요 They are making three treasures 받을 사람 For Odin, Thor and Frey Said 누가 한 말이다? 로키가 뻥친 거라 했죠 이거 됐습니까? 뭐 이 정도? 됐죠? 오케이, make니까 받을 사람 앞엔 for가 맞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do you think 뒤에 문장 나왔으니까 되실 거고요 do you think that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됐습니까? 그래서 you는
Sons of Ivaldi.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irs는 be and be's treasures. Brock and his brother's treasures. 그래서 theirs는 their treasures. 그들의 보물들. 됐습니까? 그래서 of course we can make better than theirs. They replied, answered. We, they 똑같이 sons of Ivaldi's. 아 이발디즈란다. Sons of Ivaldi. Ivaldi's sons. 됐습니까? 네. Okay. If you can make better than theirs, you should also make three treasures for them, said Loki. 됐습니까? Okay. 이거 4는 이번엔 이렇게 해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받을 사람 100%인 거 아시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0은 셋 중 if so if you can make better than 그 다음에 you는 sons of Ivaldi 그 다음에 for them은 the three gods O T and F Odin, Thor, and Frey, OTF. 그러니까 네. 받을 사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오케이. 그래서 the gods will decide on the best treasure. Decide on the best treasure. 그다음 문장 Loki also told them that one of the treasures. Had to be golden hair. 생략 가능.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m은 sons of Ivaldi고요. 됐습니까? 시제일치 물어봤습니다. Told, had to 같이 가지고요. 다음 문장. Sons of Ivaldi went to work immediately, instantly. 즉시란 뜻이죠. 인스턴트 음식 아시잖아요. 그렇죠? 인스턴트, 즉석의, instantly, 즉석의, 즉시, 어찌시. They는 sons of Ivaldi고요. To work는 뭐뭐 하기 위하여. Why에 대한 대답, 의도, in order 가능하다. 이 정도 정보 적어놓으면 되겠죠. So as.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Loki then went to see Brock and his brother. 이번에 then은 after dash죠. 그렇게 한 다음 to see는 계속해서 why 의도 뭐뭐하기 위하여 보기 위해서 갔다 부사 why란 얘기가 부사란 얘기가 같다는 건 아시죠? 오케이. 그래서 Ivaldi's sons are making three treasures for Odin, Thor and Frey, said Loki. 됐습니까? 이번엔 fact 됐습니까? 사실 I'm sure that 생략 you can never make treasures as fine as theirs. 됐습니까? 그래서 you는 B and B theirs는 Ivaldi's sons treasures. 됐습니까? 뭐 E-S apostrophe S treasures. 그래서 their는 their treasures고요. 쓸데없는 거 뭐 너무 반복했네 이거는. 뭐 대충 하시고 이런 건. 오케이. 그래서 Brock became angry and accepted the challenge. 도전을 받아들였죠. 됐습니까? 자 핑크는 뭐 여러분들 뭐 그 나중에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쓰셔도 되니까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He and his brother produced three treasures. 받을 사람이 아니죠. Of their own. 됐습니까? Created, made 같은 의미니까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Loki went to see the three gods with all the treasures. All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six treasures. Brock 따라가죠. Brock came alone. 혼자 간 거 아니죠. 됐습니까? 따라왔다. Come along. 그 다음에 Loki showed the treasures
트레저는 트레저인데 누구한테서 온 거야? From Ibadi's sons to them. 교과서랑 좀 바꿔놨죠. Loki showed them the treasures from Ibadi's sons를 4형식으로 돼 있는 본문을 3형식으로 바꿔놨습니다. 받는 사람들. Them은 the three gods O, T, F. 그 다음에 from 앞에 생략된 말은 자 이거 쳐다봤어요.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which showed 쳐다봤어요. 네. were 생겼죠. 주격 플러스 be 동사 생겼습니다. Lucky showed the treasures which were from Ibadi's sons to the gods. 됐습니까? 그 다음에 from을 made by로 써도 같은 의미 된다 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교과서의 문장과 다르게 4형식이 아니고 3형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show는 받는 사람 to를 쓴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the first treasure was for Odin who had only one eye. one 뒤에 복수형 못오고요. 그 다음에 생략 안되고 whom도 안되고 that도 안되고 여긴 되는 거 하나도 없고 and he는 가능하겠고 쉼표가 없다면 that도 가능하다 whom도 가능하다. 아 참 whom은 안된다 참. 됐습니까? 쉼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문법적으로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It was a spear which that never missed its target. 그래서 it은 이때 강조 구문이죠? 안 속네요. The first treasure. 그 다음에 그대에 나오는 it는 the spear's target이죠. 그래서 얘는 it that 강조 구문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뭐 대신 왔기 때문에 아무 뜻 없는 it that 강조 구문의 it과는 다릅니다. 더 했다가 니들 죽겠다. 요 부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 The treasure was a big ship. 아이고 big ship이고요.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면 that could turn into a piece of cloth. 내용 파악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위치도 가능할 거고 뒤에 could turn 이라는 동사가 보이니까 생략할 수 없는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이 앞에 만약에 위치가 있으면 그때는 답은 뭐밖에 안 된다? 위치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it was for Frego, it은 the second treasure. was for Frego, second treasure의 정체는 big ship인데 that could turn into a piece of cloth. 그 다음에 몇 번째 보물? 그렇죠. 그러니까 the third treasure was for Th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oki가 Thor한테 보죠. Loki showed Thor the flowing golden hair. hair는 hair인데 누구를 위한? for his wife. 됐습니까? 오케이. 생각 같아서는 토르를 뒤로 보내고 싶었는데 그냥 뒀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제 쭉쭉쭉쭉 봐야 되겠죠. 시제 두 군데 물어본 거 보이시죠? 그래서 토르 put the hair on his wife's head and it took root and became real hair. 그래서 it이 가리키는 건 the hair 인칭 대명사 the hair became real hair.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고 보면은 브로크가 이기죠. 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애들 죽이겠다. 2시간 수고하셨고요.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네. 오늘 공항 안 했습니다. 오늘 하셨고요. 여러분들 시험이 29일이었나? 28일 28일 날 시작하네? 9일에요. 시험은 29일인데 28일 날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들 가세요. 네 가져가세요. 나중에 시험 칠 때 공부하고 나서
70만원 수고하셨습니다.